네, 안녕하세요. 2주차에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생들 진로 탐색과 취업, 창업, 진로, 생애 설계, 이와 관련돼서 교육부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같이 공식적으로 발표 조사하는 자료를 참고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그 대학생들의 진로 취창업 교육에 관해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내용은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 및 중고등학교 진로 교육 경험. 여러분들이 그 대학의 학과를 선택하게 된 어떤 계기라든지,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에서 진로를 경험한 경험이라든지, 또 대학 생활에 대한 어떤 진로 지원 인식, 진로 계획 및 의식, 대학에서의 진로 교육 경험, 요구 사항, 진로 태도 및 역량에 관해서 학생들의 실태조사와, 그 다음에 대학에서 여러분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설문조사 결과를 이렇게 쭉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 경우에는 학생이 총 8만 3천 명을 조사했고요. 대학별로, 학년별로, 학과별, 전공별, 학년별 두 명씩, 그리고 대학 담당자에서 340개 대학과 전문대학이고, 8만 3천 명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먼저 학생들 관련 자료를 먼저 볼까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 보고서가 아니고 요약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도움을 좀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 조사를 하면 아까 학생이 얼마나 그랬죠? 총 8만 3천 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4만 4,880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학과를 선택한 계기는 뭔가 하면, 적성에 맞는 과를 선택했다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대학 선택에서는 45%, 학과 선택에서는 58%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은 성적 맞춰서 가더라도 적성에 맞는 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많다는, 학과는 적성에 맞춰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취업이 잘 되는 과, 성적에 맞춰서 왔다,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들 적성에 맞는 대학과 맞는 학과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선택하셨습니까? 58%가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였던데,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됩니까? 그 다음에 전문대학의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마 86% 정도 이렇게 여러분 강의를 들었는데, 지금 대학에서 지금 취창과 진로라든지 진로 탐색이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대학교의 경우에서는 취업을 전제로 한 그런 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에서 진로와 직업 과목을 많이 이수했지만, 결국은 취업과 관련한 내용, 자기소개서, 면접, 이력서, 이런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대학에서는 강조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대한 여러분들 만족도가 얼마입니까? 5점 만점에 3.6점 정도. 학과에 대한 만족은 3.8. 아, 그 다음에 대학의 진로 교육에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종 진로와 관련한 교육을 하는 데서 만점들은 3.5 정도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에 대한 만족도도 3.6. 그 다음에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3.8. 그 다음에 학교에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진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3.5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학에서 이런 앞에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진로, 취업, 창업과 관련한 조직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대학의 일자리 센터라든지 혹은 저 창업 지원 센터라든지 혹은 또 취업 관련 부서 이런 데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보면 이렇게 이용한 적이 있다는 비율이 진로 지도 및 상담 조직은 57%, 취업 지도 및 지원 조직은 59%, 창업 지도 및 지원 조직도 약60%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는 비율이 진로 및 상담 조직은 15%, 그다음에 취업 및 지원 조직은 14%, 그다음에 창업 지도 및 조직이 8%라든지 해서 이런 조직이 없다는 비율도 있고 또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있어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 학생들 100명 가운데 56명이나 59명 정도가 일자리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졸업 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실태 조사를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전 학기에선 제가 이것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졸업 후에 뭘할 것이냐. 여러분 졸업 후에 계획이 나옵니까? 졸업 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뭐 취업을 하겠다. 혹은 또 4년제 대학생 경우에는 대학원을 가겠다. 혹은 또 취업을 하지 않고 창업을 하겠다. 그 다음에 또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 교사 임용이나 경찰 임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임용 시험 준비를 하겠다. 계획이 없다가 5.6%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하겠다는 비율이 58.8, 대학원을 가겠다가 12.1, 시험 준비를 하겠다가 16.4, 편입을 하겠다가 1.4, 창업을 하겠다가 3.7, 계획이 없다가 5.6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강좌를 듣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궁금하네요. 취업을 원하는지, 창업을 원하는지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혹은 또 대학원을 가든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흥미, 내가 잘하는 거, 적성,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거, 이것은 가치관이죠. 그 다음에 오래 안정적으로 일하는 것도 가치관이고, 발전 가능성 큰 것, 사회 봉사, 일하는 시간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신체적으로 심리적 여유가 있는 것 등등 할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택하는 비율이 88%, 54, 55.4, 33.1,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38.7, 그다음에 안정성 있는 직업이 33.3. 이네 가지에 상당히 많이 몰리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공사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쪽을 희망하고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직업,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보수가 높은 직업은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여러분도 이제 이 지창업 강의를 들으면서 결정을 하셔야죠. 여러분이 진로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뭐냐? 돈이냐? 안 그러면 명예냐? 안 그러면 안정성이냐? 안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냐? 내가 잘하는 것이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의 학교에서 아까 경험한 비율을 찾아보면 진로 지도 및 상담이 56%가 경험을 교과목, 자, 대학에서 이런 우리 취업과 관련한 교과목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56%이고 만족도가 3.4. 취업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47%, 만족도도 3.4. 창업 관련 과목을 이수한 비율은 43%이고 만족도는 3.4. 그래서 우리는 취창업과 진로니까 진로, 취업, 창업 이세 가지를 다 커버하는 과목이 우리 제가 제공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각종 서비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수와의 진로 취업 상담, 우리 대학으로 말하면 일종의 그 사제 동행과 같은, 그래서 전공과 교수님들이 가장 그래도 여러분들의 어떤 취업이라든지 여기에 영향을 줍니다. 혹시 외국으로 유학 갈 때도 교수님들의 추천서라든지, 외국에는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진로 취업센터, 우리 경력개발센터, 우리 쪽에는 일자리 센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검사, 검사에서는 학교에서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베롬 캠프 같은 데서 MBTI 검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학교 시스템을 통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직자 진로 직업 멘토링, 현직자를 초청해서 우리 대학에서는 멘토 데이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경력 개발 시스템, 웹상에서 이렇게 그것을 여러분들의 경력을 관리해 주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 이런 프로그램을,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장 실습과 인턴, 그 다음에 진로 취업 설명회, 박람회, 자 페스티벌 이런 것도 있고요. 취업 관련 동아리, 창업 특강, 창업 캠프, 창업 관련 동아리, 창업 관련 상담 및 멘토링. 이렇게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일단 교수님 진로 취업과 관련해서는 교수님과의 어떤 그 상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우리 같이 학과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교수들은 여러분을 도와주는 입장이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취업과 관련한 그런 내용은 그 학과 교수님들이 더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학과 교수님과의 면담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런 일괄적으로 인적성 검사라든지 MBTI 검사 이런 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센터 이런 쪽도 여러분들이 좀 친하게 지내면, 거기 있는 선생님들도 친하게 되면, 왜냐하면 일자리 센터 이런 쪽으로 취업 추천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소개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멘토링 데이 이런 것도 좋겠죠. 그래서 멘토 일자리 센터 이런 데 가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멘토들의 어떤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한 학기 한 번씩 초청해 가지고 멘토링 데이도 하니까 거기에 나온 멘토들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상으로도 여러분을 우리 지금 여러분이 하는 상담도 지금 시스템상에 올리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 프로그램 같은 것도 실제로 캠프 같은 것도 우리 대학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실습 IPP 사업이라든지 인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진로 박람회 같은 것도 하고요. 자 페스티벌. 그다음에 우리 대학에서는 관련 동아리들한테 필요한 책을 구입해서 이렇게 제공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 관련해서 우리 대학이 또 창업 관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찾아먹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4년 동안 대학 다니면서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물론 교수님과의 사제 동행도 있지만, 사제 동행이 어떤 진로 취업에 관한 어떤 상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제 동행이 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좀 진로 취업과 관련한 그런 내용은, 잘 얘기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사 같은 것은 우리 지청이라든지 진로 탐색 시간에 각종 MBTI 검사라든지 오건에서의 흥미 검사, 적성 검사, 그다음 성격 검사, 가치관 검사 이런 걸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멘토링 데이라든지 자아 페스티벌 이런 데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학에서 하는 IPP 사업 같은 것도 여러분에게 좋은 경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IPP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제가 그쪽에 있는 교수님을 초청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하는 그런 시간도 혹시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에 이런 사태, 코로나 사태만 안 돼서도 제가 졸업생을 초청해서 여러분에게 후배들한테 어떤 자극을 주는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선배들과의 만남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학의 지창업 가르치는 어떤 교수님은 멘토를 찾아가지고 멘토와의 이런 숙제를 내주고 가서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굉장히 그 과제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렇게 가져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현장에 가보면 나중에 취업에 유리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대학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원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대학에서는 교과목, 다른 대학에는 없는데 치창업과 진로 이런 교과목이라든지 진로 탐색과 생애 설계 혹은 또뭐 새로운 직업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교과목을 해서 강의 이런 교수님이 다섯 분인가요? 5명 정도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런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장 실습과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자기 이해, 이런 것도 자기 이해는 우리 학생생활연구소 같은 데서도 MBTI를 하고 있고요. 각종 또 학생생활연구소 같은 데서도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과 교수님과의 어떤 사제 동행이라든지 또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상담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멘토 데이라고 해서 현직자의 만남이라든지, 그 다음에 취창업 준비, 이제 전공 분야 진로는 어떻게 보면 다른 대학에는 보통 저학년이 하고 있고요. 취창업 준비라든지 고학년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강 형태로 운영된다든지, 그 다음에 채용 정보, 기업 및 채용 정보는 우리 대학의 홈페이지에 보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 예를 들어, 캠프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우리 대학에서 자기소개서에 관한 특강이라든지, 이런 특강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자리 센터에서 하면요. 각 단과대학별로 담당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7분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자 페스티벌, 그 다음에 또 여러분에게 책자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지금 1학년 학생들에게도 책자가 배부되고 있고 거기 보면 우리 학과를 나와서 갈수 있는 데가 뭐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우리 학과를 나와서 갈수 있는 데가 뭐다 이런 게 나오고 있고 창업 특강 및 캠프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지창업 관련 동아리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러분이 대학 나와서 취업 진로가 중요한 만큼 가능한 교과목을 이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대학에서는 이런 교과목이 패스 앤 페일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학점이 안 나가고 하니까 좋다고 봅니다. 또 관련 자격증을 획득하라. 여러분 대학에서 지금 MOS라든지 각종 돈을 우리 대학에서 노동부의 사업을 받아서 일자리 센터 이런 데서 여러분에게 MOS라든지 각종 자격증 따는
그 비용을 여러분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턴 경험, 그 다음에 봉사, 우리 대학에 또 체계적으로 봉사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교내 비교과, 우리 대학이 굉장히 비교과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과의 다양한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관 적성, 자기 이해, 이런 건 학생 생활 연구소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학에서, 또, 뭐랄까, 일자리 센터 같은 데 가면 인적성, 할수 있는 쿠폰 같은 것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보 활용 능력, 이런 정보 처리 기능사라든지 이런 것도, 예를 들어 여러분 특허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대학에서 지금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 관련 그런 것도 캠프라든지 이런 거 특강을 많이 하니까 좀더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관련 공모전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뜨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여했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어학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토익 점수 이런 것은 몇점 이상이 되면 이렇게 학점으로 인정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에서는 최소한도 토익이 뭐 700점 돼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많은 게 각종 경험, 일 경험, 관련 일 경험이고,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봉사라든지 네 번째 검사, 그다음에 교과목 이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취업 준비도는 지금 3.1, 기업가 정신 평균은 3.4, 진로 역량은 3.7로 이렇게 자기가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취업 준비도를 높여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로 관련 역량도 높여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언젠가는 창업 기업가 정신도 이렇게 높여야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교 진로교육에 만족하는 경우는,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인력 수가 많으면 근데 우리 대학은 7명 있고, 교수님이 5명 있고, 행정 직원까지 하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전문성.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은 이쪽으로 전문성이 있고, 일자리 센터 선생님들도 다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년간의 경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어떤 여러분들이 진로, 취업에는 우리 대학 같이 이렇게 전담 교수님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더 행복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일자리 센터 상담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래서 우리 대학은 굉장히 인원수도 많고 또 교수님들도 있고 또 전문성도 있고 해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과 관련해서도 창업 그 센터 같은 게 있고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뭔가 하드웨어적인 거고 결국은 대학생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대학생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도 이것도 아무리 우리가 대학 교수가 강의를 하고 또 일자리 센터에서 지원을 해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과 창업 인식 이것도 결국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내 사업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진로개발 역량이라든지 취업 준비도 기업가 정신 이런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막 여러분을 도와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은 자기가 찾아 먹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또 교과목을 이렇게 개설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진로 취업과 관련한 강좌가 있는 데가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진로 창업 교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전에는 필수 과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8006에서 진로와 취업, 취창업 같은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 과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돼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교과목이 된 것도 여러분에게 행복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임 교원이 저희 대학에 있는 것도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 교수제, 그각 대학 학과마다 이제 취업 전담 교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대학이 갖는 장점이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을 좀더 여러분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대학 교수님들은 진로 지도사라든지 이런 자격증 같은 것을 매년 따서 그런 자격증을, 객관적인 자격증을 따서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학에는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를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매 1학기 때 보면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를 하고 있고, 또 2학기 때 되면 학과별로 갈수 있는 그 로드맵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해서 또 일자리 센터에서 경진대회를 하고 있고, 1학기 때는 교수 지원센터에서 학생 경력 포트폴리오를 하거든요. 이런 것이 도움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진로 및 창업 정보 같은 게 홈페이지에서 이제 취업 정보 같은 것은 이렇게 뜨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상담, 진로 지도 및 상담, 그래서 우리 같은 진로 전담 교수도 상담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 센터에도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담을 좀더 이렇게, 상담은 뭐 문제 있는 사람만이 가는 곳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친해지고 얘기 좀 하자는 거죠. 그다음에 취업 정보 제공, 창업 정보 제공,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년제 대학과 관련해서는 물론 창업 정보 제공하니까 기업가 정신 이런 쪽에 맞겠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더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창업 정보, 취업 정보, 그 다음에 상담, 여러분에게 상담을, 일자리 학생 상담센터에서도 상담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지만, 우리 진로 가르치는 교수님도 상담을 하고요. 일자리 센터 상담원들도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진로와 취업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 홈페이지 같은 데 계속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학생들에게는 다 책자가 배부돼 가지고 취업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 포트폴리오 관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그 교수님들이 굉장히 전임 교원이 있다, 우리 대학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전임 교원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그 다음에 각 학과에도 취업 전담 교수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목을 다른 대학에는 없는데 우리 대학에서 교과목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필수였거든요. 필수였는데 지금은 필수가 아니지만 학번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래도 지금 8006에서 취창업과 진로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그러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각종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앞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대학에는 일자리 센터 상담원도 있고 교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교직원도 3명이나 있고 일자리 센터 상담원이 7명, 그 다음에 교수가 5명 해서 총 15명 정도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좀 교수들도 전문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센터 상담원들도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좋게 여러분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취업 준비도를 여러분이 높여야 되는 겁니다. 진로 역량을 높여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일자리 센터라든지 안 그러면 교수가 있어도 결국은 이것을 올리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학생 본인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본인 우리는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역할이고 본인의 역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이 교과목도 좀 이수하고요. 그다음에 그 돈을 지원하는 자격증 같은 것도 MOS라든지 기타 특허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안 그러면 창업 관련에도 교육을 이수하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인턴이라든지 안 그러면 IPP 사업 같은 것도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요. 봉사를 여러분 왜 강조할까요? 봉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인성이 얼마나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 많은 이 비교과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좀더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기이해 우리 대학에서 워크넷에서 하는 흥미검사, 그다음에 적성검사, 가치관검사 이걸 하면 세 가지를 하면 그전에는 10,000원짜리 상품권을 쿠폰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대학에 지원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각종 정보,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면접 관련 어떤 뭐냐 하면 캠프라든지 특강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서울 가서 가는데 왔다 갔다 시간 뺏기고 교통비 들고 또 그런 강의를 듣기 힘든데 그분들이 와서 특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실망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뭐 하나라도 더 배운다든지 그다음에 공모전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학교 내 공모전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라든지 안 그러면 대학의 뭐 그런 경진대회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소개서 경진대회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하면 50만 원 이상의 어떤 그걸 준다든지, 혹은 또 아이패드를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대학에서 하는 어학 능력을 인정을 받으면 그것을 또 학점으로 인정받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먹어야 돼요.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이런 걸,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 우리 마침 교과목을 듣는 사람들은 그래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이런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담 같은 것도 여러분이, 우리가 오라고 해도 지금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관심이 있거나 궁금하거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멘토 우리 대학에도 아까 말씀드린 멘토가 있거든요. 그런 멘토와의 어떤 만남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더 소개해 달라든지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각종 우리 대학 홈페이지 같은 데 올라오는 정보, 취업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다음에 또 페이스북이나 또 그런 쪽에 우리 대학에서 하는 그런 게 블로그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고요. 각종 프로그램을 참여한다든지 상담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닌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대학에서 하는 잡 페스티벌이나 안 그러면 멘토 데이 같은 데 참여하고 그다음에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자기만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우리 대학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특강 캠프 같은 것도 지금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취업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하면 우리 대학에서 관련된 책도 사주고 비용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자기가 찾아 먹어야 됩니다. 자기가 대학에서는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찾아 먹어야 되는 거죠. 교수님과의 살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학과 교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취업이라든지 혹은 또 나중에 유학을 간다든지 할 때도 교수 추천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과 교수님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건이 되면 이제 우리 일자리 센터 같은 데도 이렇게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생활연구소 같은 데도 보면 여러분이 진로와 관련한 고민이 있을 때 그쪽도 갈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각종 검사. 워크넷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 대학에서 워크넷에서 검사를 하면 비용, 쿠폰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생활연구소에서도 여러분에게 그 각종 시중에 나가면 엄청난 돈을 내야 될 것을 학교에서 무료로 가능합니다. 무료로 가능하고 또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을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멘토링, 우리 대학에 5만 동문이 있지 않습니까? 동문들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 캠프 프로그램 같은 데 참여하고, IPP 사업 같은 데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설명이라든지 박람회, 자 페스티벌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동아리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창업에 관해서도 여러분들 언젠가는 여러분이 창업을 하셔야 되니까, 물론 바쁘시겠지만, 우리 대학에 창업과 관련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과가 있고, 그래서 강신수 교수 같은 분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공되는 걸 찾아먹자는 거죠. 찾아먹고 이것을 나중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하려면 돈이 엄청 드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대학 있으면서 이것을 찾아먹자는 거죠. 그래서 진로 상담, 이게 학과 교수든, 안 그러면 취업 담당 교수들, 안 그러면 일자리 센터 상담원들이 상담을, 안 그러면 학생 생활 연구소든, 여러분이 상담을 하자는 거죠. 뭔가 여러분에게 그런 걸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취업과 관련해서도, 이제 취업과 관련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소개서를 고쳐준다든지, 모의 면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고, 창업과 관련해서도 우리 대학에 창업 관련 기관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직업을 고를 때, 아까 살펴봤듯이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그러자면 내가 좋아하는 것, 흥미, 잘하는 것, 적성.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것을 기초로 자기의 장점이라든지 약점, 이런 것들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치관이, 나는 인생에서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게 뭐냐? 돈이나 명예냐? 안 그러면 안정성이냐? 등등 이런 거, 창의적으로 일하냐? 이런 것도 여러분이 대학 때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이 아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졸업 후에 뭘할 것이냐. 4학년 돼서도 아직 계획이 없고, 실제로 이번에 2월 달에 졸업식을 했는데도 졸업하고서도 취업을 못한 사람들이 취업을 못한 사람들을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졸업하고 뭐할 거예요? 지금 100명 가운데 59명이 취업을 하겠다. 그 다음에 대학원을 12명이 가겠다. 편입학을 1명이 가겠다.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16명이 하겠다. 창업을 4명이 하겠다. 계획이 없다가 6명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계획 없다 6명이나, 안 그러면 공무원 시험 준비 16명, 그 다음에 편입학 준비해가지고, 등등 해가지고, 몇 명이죠? 한 25명 정도가 지금 기타까지 포함하면 졸업 후에 취업이나 창업이나 대학원 진학이 아닌 것을 생각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지만 실제로 졸업하고도 상당 기간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졸업 후 진로 계획 같은 것은 미리미리 만들고 또 학교에 있는 이런 각종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있는 기간을 좀더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학에도 만족하고 학과에도 만족하고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적성에 맞춰서 학과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또 취업이 잘 되는 학과, 이두 가지를 가지고 했는데 입학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대학교 4년 동안에 이 적성을 살리지 못하고 취업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적성을 살리고
취업에 대한 어떤 준비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적성을 살리고 그 다음에 취업이 잘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선택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에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해도 결국 여러분들이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4만 명 지금 대학생들 대상으로 조사해 본 바를 보면 대학에서 정말 다양한 게 있지만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의 대학교에서 어떤 걸 제공하냐 한 실태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대학에서 대학 차원에서 굉장히 대학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대학 차원의 이제 계획이 이것을 대학이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담 및 취업 지도, 그 다음에 창업 지도 거의 지금 현재 웬만한 대학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 실제로 조직도 있다는 거죠. 진로 지도 상담하는 조직은 12%, 그 다음에 취업 관련 기관은 11%, 창업 관련 기관은 25%.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하는 기관이 53% 해가지고 대학에 이런 게다 지금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런 게다 설치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찾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금 보면 5명씩 거의 진로 상담이 5명, 그 다음에 취업과 관련 기관이 5명, 창업 관련 기관이 5명, 그 다음에 종합 기관이 7명 등등 해가지고 이런 기관이 지금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얼마나 될까요? 1억인가요? 그래서 총 이렇게 예산도 상당하고 지금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일자리 센터 같은 데서 매년 5억씩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7명 인건비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학에서는 제일 문제가 뭔가면 이렇게 있지만 이제 아까 얘기한 비정규직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 결국 사람 문제이네요. 그 다음에 취업률 위주, 그 다음에 조직의 업무가 불명확하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을 운영하는 경우, 우리 대학의 경우는 굉장히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근데 제일 문제는 뭔가 학생들의 관심이 부족해요. 참여 부족. 학생들, 우리 대학에서도 이런 진로 취업 교과목을 보면 마지못해 억지로 앉아 있고 그냥 시간만 가고 있고 그런 경우 잠자는 학생도 있고 딴짓하는 학생도 있고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어떤 진로 취업 문제인데 그런 쪽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든지 그런 게 제일 볼 때는 애로사항 같아요. 제일 애로사항 같고 그 다음에 안될수 있다 번째가 결국은 제일 문제는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관심이고 참여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제일 애로사항은 여러분의 관심사항입니다. 여러분의 학생과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거죠.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취창업 지원 교수를 5명이나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점 진로 채용을 학점제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요. 다른 대학의 경우에도, 포트폴리오, 우리 대학에서는 아마 이게 잘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교과목과 비교과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고 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정보를 우리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 창업 정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IPP 사업을 통해서 기업과의 또 취업자와의 연계, 협약 이런 것도 많이 맺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관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내가 이와 관련된 일을 하는데 좀 도와달라 하면 그런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학생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인식과 참여 제도.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일 문제는 뭔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거죠. 좀 관심을 기울이자. 이게 취업과 진로가 남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 수업을 하다 보면 또 수업에 마지못해 억지로 임하는 학생도 많이 있는데요. 좀더이 강좌가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여기 그 각종 그 대학의 실태 조사를 보면 느낀 점이 뭘까요? 많은 걸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생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고 그냥 시간 때우기식 교육이 되고 뭐 이렇게 돈 쓰기 위한 뭐 그런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4년제 대학에서도 취업 대학 4년제 대학의 학문을 양성하는 그런 게 기능도 있지만 취업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좀이 취업이라든지 진로 창업 이런 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라는 생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먹을 건 찾아먹자는 거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찾아먹자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상당수가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 4년 동안의 기간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흥미, 내가 잘하는 것 적성도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을 만들어서 정말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질 거라는 생각을 꼭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에 좀 참여하자는 거죠. 참여하자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학과 교수님과의 어떤 상담이고, 학과 교수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 취업센터라든지 이런 쪽은 부차적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는 데까지는 학과 교수님과의 어떤 진로 상담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 거는 자기가 아는 검사 있잖아요. 그게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멘토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일자리 센터 이런 것도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에 돈안 드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지, IPP 사업 같은 것도 여러분들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참여해서 이것을 찾아먹자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종 강의를 교과목을 듣는 것도 참 좋은데요. 인턴 경험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멘토링, 그다음에 또 각종 제공된 정보를 활용한다든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박람회 같은 거, 페스티벌에 참여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자기 나름대로 만든다든지 이런 쪽을 이렇게 쭉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좀더 이렇게 여러분의 남의 일이 아닌 여러분의 어떤 진로, 취업 이런 쪽에 굉장히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대학의 4만 명 이상의 실태조사와 전국 4년제 대학 전수조사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나도 어떻게 해야겠다. 좀 학교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겠다. 이왕 수업을 듣는 거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또 각종 캠프 프로그램 같은 거는 찾아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등록금 내고 이런 거다 하는데 찾아 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번 학기에 있어서도
대학생 여러분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취업 진로, 그 다음에 생애 설계 창업과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여러분의 어떤 취업 역량을 높이고 준비도를 높이는 그런 한 학기가 됐으면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지요? 자, 이번 수업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